그런데 이 친구한테 뭘 보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 친구들 또 좋아했던 선생님들 녹음을 해서 카세트에 담아서 보내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씩 땄죠. 리포터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점검을 한 거죠. 근데 분명히 내가 한 질문인데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 거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초반부터.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 거죠. 내 목소리 같지가 너무 좋은 않은데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좋은 그래서 거야. 저랑 반대네요. 전 깜짝 깜짝 놀랐는데 제 목소리 듣고. 아, 그래서 제가 어머,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여고 2학년 때. 라디오에 있던 DJ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죠? 굉장히 많은 프로를 그러니까 해서 김미숙의 대표적인 김미숙의 한밤의 인기가요. 김미숙의 가정음악, 김미숙의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의 세상의 모든 음악 많이 했죠. 라디오 대본도 직접 뭐 적기도 그 하고. 초창기에 밤새 뭐 원고 쓰는 거죠, 제가. 오프닝부터 인사말부터. 인사, 그다음에 중간에 꼭지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그 PD분께서 이렇게 그때는 관제엽서 시절이에요. 그래갖고 이만한 박스에 이렇게 탁 엽서를 내려놓으시면서 인기 좀 있어? 근데 게스트들 나오시면은 게스트들에 대한 사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거는 진행자로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제가 이제 하면 꼭 기자분들이 몇 년생이시죠? 이거부터 물어요. 그러면서 KBS 몇 기로 데뷔하셨나요? 그렇게 와서 질문을 던지면 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오셔야 서로 얘기가 되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 우리 인터뷰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제가 나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 몰라. 근데 조사 많이 저희들 아까 하셨죠? 쭉 조사한 거다 말씀드리고 이미숙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그 정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90년 당시에 말이에요. 설문조사하면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 김미숙 씨였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가 저였습니다. 1위예요. 몰라. 신빙성이 갑자기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2위가 최수정 씨였어요. 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제 고급스럽고 와스럽고 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뭐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스토크가 생겼어요, 그죠? 스토크. 근데 그 스토크가 그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분이 막 이렇게 김민수 씨를 막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여자였어요. 어느 현장이나 따라와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팬인 줄 알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겨울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추우니까 차에 잠깐 앉아 있으라고 제가 차에 들어왔는데 얘가 이러고 있더니 언니 저 손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그래서 손을 만지는 건 이상하지. 악수하자 우리.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했어. 갑자기 손을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이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있다가 잠깐 앉아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데 스텝들이 빨리 안 오는 거야. 내가 현장에 먼저 가 있는데. 그랬더니 한 30분 있으니까 스텝이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이상하니까 나 지금 내 옆에 좀꼭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꼭그 유치원 앞에 와서 이렇게 탁 저쪽 길 건너에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유치원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어머나.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오래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큰아이 가졌는데 저희 집을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을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모르고 문을 열어준 거죠. 그 성산동 빌라에서. 애기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곧 들어간다고. 여기가 어디쯤이야? 그러면 제 계산으로 이제 언제쯤 들어오겠다가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쯤에 벨을 누가 누르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애기 아빠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열어줬는데 그 친구가 밖에 딸리는 거야.
그 눈을 이렇게 탁 잡고 탁 잡고 열어달라.